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. 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사 언제부터예요 강사님? 저 내일이요.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합격을 이번에 하셨으니까 제가 인터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 CS 강사 시범 강의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. 그 시범 강의가 자유 주제로 하라고 했잖아요.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? 본인이 시범 강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이런 합격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이런 기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하기가 어렵긴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 저도 강의를 처음 만들어서 갔을 때는 정말 기본적인 평범한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. 근데 시청각 자료 이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용했던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좀 그게 먹히지 않았나. 그때 강사님이 콜센터 전화해서 직접 그런 녹음한 자료들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. 거기에 플러스로 강사님이 목소리를 또 실제로 녹음해서 다뤘잖아요. 그게 아마 되게 준비성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 면접 때 우리 복장 같은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장틱한 그런 옷이 많이 없기도 한데 블라우스는 안 어울리는 체형이거든요. 원피스, 정장 원피스 위주로 샀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좀 자기 체형에 알맞는 그런 옷이 좋을 것 같고. 아, 색깔은 뭐였어요? 하늘색. 면접이니까 튀지 않으면서 점잖은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, 그쵸? 우리 시범 강의를 하고 나서 임원 면접 있었잖아요, 최종적으로. 그때 어떤 거 물어봤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우선은 이제 자기소개 해달라고 하셨고 경력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달라, 좀 성격이 보일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, 그리고 지원 동기,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목표가 무엇인지, 그런 입사 후 포부가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, 그 전 직장을 왜 관뒀는지, 그래도 이제 아쉽지 않았냐, 그 이유만으로 관둔 거냐 막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고,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지원했는지, 우리 회사에서는 오래 일할 수 있냐. 그래서 먼저 이제 권유하지 않는 이상 전 다닐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, 어떤 강의 자신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으로 할 말. 그러니까 맨날 같은 자료로 그런 비슷한 그런 강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. 되게 공부하고 연구 많이 해서 꼭 그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임원 면접에서 생각보다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아요. 네, 한 시간 정도. 한 시간 있나요? 그거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했어요? 근데 사실 우리 예상 질문 좀 뽑긴 했었죠, 그쵸?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도 있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잘 대답한 것 같아요?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면접을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한 질문도 나오긴 했지만, 면접이라는 게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꼬리 질문들까지 생각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, 대비를 해둔 게 많으니까 좀 응용해서 답변이 가능하더라고요. 다른 분들 대답할 때 생각 얼른 하고 좀 짜짓기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. 1대 다가 아니었군요? 네, 1대 다 아니었어요. 몇 명 들어갔어요, 동시에? 3명이요. 아, 그럼 면접관이 몇 명이었죠? 5명? 같은 면접자분들이 되게 좋았어요. 성격들도 다 좋으시고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엄청 딱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우리 그 강사님이 저희 에듀이너스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자격증이랑 이런 공부하셨었죠? CS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이제 1대1로 저랑 찾아오신 거죠? 네네. 다시 배우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? 그 학원 다닐 때는 제가 사내 강사를 해야지 하고 다닌 거는 아니었거든요. 수료를 하고 제가 2월, 3월에 CS 리더스 자격증이랑 SMAT를 땄어요.
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사내 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거죠. 근데 이걸 준비를 하려면 학원에서 배운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. 그 직업에 대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. 주변에 이제 사내 강사분들도 없고 CS 강사분들도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면접 준비랑 동시에 사내 강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궁금증도 해소하고 코칭도 받고 싶었거든요. 막 여러 명이 있는 학원들보다 제가 궁금한 거를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, 찾아보니까 이제 사내 강사 면접을 이렇게 1대1로 코칭받을 수 있는 곳은 저는 여기만 딱 봤거든요. 그래서 고민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바로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.